안녕하십니까. 프라페의 불보소모입니다. 건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리즈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특별판입니다. 사실은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원하셔서요. 글로 써서 메꿔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한 영상으로 특별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팬분 중에 한 분이 원하시는 게 이제 이 풀 컨테이너 베이스에 대한 이제 제작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셨던 그런 것들. 질문하셨던 메신저들을 바탕으로 따로 특별판으로 피드백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이 풀컨테이너에서 제가 만든 풀컨테이너 중에 가장 커요. 제가 이 풀컨테이너 베이스를 3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분양된 버전은 이제 개수에서 제외되고요. 총 디자인을 3번을 했는데, 이제 메가 사이즈 건담 풀컨테이너 베이스. 그 다음에 아직 풀앞에 전시가 되고 있는 유니콘 건담, 유니콘 모드 풀컨테이너 베이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인데, 분양이 되고 나서 제가 지금 다시 못 만들고 있는 퍼시픽님 집시데인저 풀 컨테이너 베이스가 같은 사이즈, 같은 높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60cm 높이의 크리스탈 아크릴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제원은 60에 40cm 보드 위에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건담 자체가 메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간 구성을 하다 보니 사이즈를 요 정도로, 네, 안착을 시켜놓는 연출을 스케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메가 사이즈 건담은 이제 반다이사 혹은 뭐 중국에서 나온, 네, 건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메가 사이즈 플러스 건담 한 채. 모든 게이트 자국들이나 뭐 그런 거는 본래 프라이에 잡혀 있는 선을 자른 거예요. 특별하게 자르거나 추가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 설계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풀앞에 오셔서 사진을 찍어 가실 때 막상 찍어 보시면 정말, 네, 잡혀 있는 선 그대로 잘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네, 그 이상 어떤 단 한 선도 추가된 게 없어요. 그냥 자른 거예요. 네, 그래서 디자인을 새로 해서 해치 구성을 새로 해주는 거죠. 자, 저 뒤에 이제 빔샤벨 부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부속들이 좀 보여요. 네, 속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속을 파가지고 빔샤벨의 메인 구성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저 안에 들어있는 부속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예요. 네, 전자 배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낚싯찌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네,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빔샤벨이나 요번에 나왔던 이제 퍼스트 건담 언리시드 안에 들어있는 빔샤벨 배터리예요. 네, 그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구성을 하면 되고요. 심장은 이제 건담 루즈들. 네,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건담 루즈를 많이 모아놔야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전기선들은 모두 전자 제품에서 모아놓은 것들, 사이즈별로 있는 것들을 제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베이스. 이렇게 지금 메인 베이스를 구성을 하는데, 이런 패널들은 인터넷 건담 뭐 재료들을 파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이제 뉴 타입이라고 그 녹색 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한 군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액세서리랑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패널들을 취급을 하는 난이 있습니다. A부터 한 H, 뭐 J, 뭐 그렇게 이게 여러 가지 몇 개의 구성이 있는데, 그 구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알파벳 순대로 필요한 것만, 네, 구매를 해가지고 잘라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모두 다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거를 10개, 20개, 막 30개씩 살 때는 있어요. 네, 그거를 다 잘라 조립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만이 이 베이스가 나와요. 네, 모두 같은 구성이죠. 지금 밑에 있는 유니콘도 같은 구성이에요. 거기 건담만 바뀌고, 집시데인저로 바뀌고, 태권브이로 바뀌고,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각계의 로봇들에 맞춰서, 네, 분양이 나갔었기 때문에 제가 연출하는 저의 설계도 A라인은 이 안에 있죠. 뉴 타입에 있는 패널들을, 네, 백패널들을 지르셔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자료 혹은 인스타그램의 각종 사진들 그 다음에 직관 오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가져가시면은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라서 어떤 높이만큼 네 구성을 했는가가 보여요. 전부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든 타워크레인들 또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하이타워크레인은 이 건담의 이 스탠드나 옵션 중에서 그 뉴타입에 보시면 또 따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런 사진상으로 보이 요런 구성의 저기 스탠드들이 있어요. 네.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사서 다시 이것도 잘라야 돼요. 저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재료와 B 재료를 사가지고 잘라서 또 A와 B를 합쳐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타워 이 하이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5cm가 넘게 나오는 하이타워이기 때문에요. 네, 건담에 맞춰서 구성 들어가고 네, 나머지 여백의 하이타워 크레인을 바닥부터 새로 짜서 올려야 돼요. 예, 그 액세서리 구성에서 벗어난 다른 옵션이나 추가 부속은 없습니다. 전부 눈앞에 펼쳐진 그대로 저도 조립을 해서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잘라 이어붙이면서 네, 공간을 구성하게 돼요. 특히 이제 건 케이스 같은 경우 네, 이런 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런 구성품으로 잘라서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네. 이제 방패 케이스도 제가 따로 만들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건담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옆에 붙어있는 유일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메가 사이즈 방패가 굉장히 크고 단순하게 생겼는데 라인을 그대로만 톱으로 썰어줘도 괜찮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방패의 겉 케이스 부분을 네, 톱으로 잘라가지고요. 네, 배열만 새로 해서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방패를 개조해서 붙인 1호일 겁니다. 네. 자. 전선은 전자제품들 특히 이제 뭐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전처럼 전기부속들이 그렇게 막 하드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뭐 CD 플레이어나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만 뜯어도 굉장히 다양한 굵기와 컬러의 전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이고 경량이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회로로 이게 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선이나 아주 예민한 선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PC 고장난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랜선 뜯어낸 거, 네. 저렴해요. 그러니까 속이 겉이 두꺼운 케이블 안에 들어있는 얇은 케이블을 또 뜯어내서 필요한 두께만큼을 얻어내서, 네. 이어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얇은 선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게,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구성품들, 네. 이런 것도 따로 잘라서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제 A라인의 메인 베이스를 구매하시면, 이런 옵션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 뉴타입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있는, 요런 게 들어있는 거 하나를 위해서, 뭐 하나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모아놓은 걸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잘라서, 구석구석 이어 붙여가지고 이런 컨테이너 베이스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버릴 게 따로 없죠. 네. 이어 붙이고 잘라 붙여서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타워를 세우고 외벽을 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60cm 높이의 풀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제 LED. 네. LE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이라인, 그 다음에 버스트.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조종석을 만들어 놓은 버전이라 조종석 안쪽에도 불빛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LED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뭐 LED점에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그 종로나 이제 LED 매장들이 좀 모여있는 커스텀 매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뭐라는 상품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시면은 굉장히 예민한 마이크로 LED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건담 속을 파고 들어서 얇은 선들의 저전력, 그 다음에 고휘도 USB 선 뭐 그런 것들로 2차 매선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담 자체에도 전선이 들어가줘서 불빛이 나야 되지만 지금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LED하고 병합이 돼서 소유하시는 콜렉터분들이 관리하시기가 편하고 스위치 하나로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병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USB 선이나 마이크로 고의도 LED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경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운상가 뒤쪽
청계천 오른쪽 그런 데에 있는 이제 LED 매장 같은 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고위도 이제 마이크로 LED 네 그런 것들을 필요한 개수에 맞춰서 이제 선을 이어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얼마 안 해요. 한 10,000원 돈. 지금 이 건담에 들어가는 건 한 10,000원 정도의 킷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라인에 들어가는 LED 버스트에서 뭐 4개가 들어가고 고위도로 4개의 얇은 선으로 메인 선으로 30cm씩 빼서 한 가닥으로 묶은 뒤 USB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자체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에게 부탁해야 될 건 과감하게 부탁을 하고요. LED 선이 빠진 상태에서 근데 백업 라인 건담의 뒤편에서 LED가 나오고 네 케이블이 나와서 지금 메인 LED의 안전기하고 병합이 돼서 스위치가 나가서 네 그대로 요 케이스 안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케이스만 떠서 이동시킨 다음에 콘센트 꽂아서 네 스위치만 켜주시면 항상 관리가 되고 추후에 이 LED라는 게 반영구적이기도 하지만 뭐 고장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제가 한 5년 6년 테스트해 본 것 중에 뭐 쉽게 나가는 건 없는데 혹여나 나간다면 안전기 문제가 가장 그 시급해요. 그러니까 뭐 LED가 나간다고 해서 전구가 나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안전기가 나가거든요. 뒤에 소형 안전기가 붙어 있어요. 케이스 뒤에. 그것만 교체해 주시면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소유하시는 분이나 영구 소장하시는 분의 입장에 서서 번거롭거나 귀찮거나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 자신의 성격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단순화시켜서 전력 분배를 해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네. 한마디로 뭐 어느 부분이 잘 들어오다가 안 들어왔을 때 빈정이 상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꼭 필요한 부분만 응집을 시켜주어서 네, 오래도록 소유하실 때 빛이 나도록 그렇게 설계해드리는 것도 제가 또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네, 그동안 이 건담을 만들었습니다가 게시글이 올라가고 네 많은 영상이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댓글 혹은 이제 개인적인 메신저들로 한 번 더 영상을 이게 참 편하잖아요. 제가 찍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찍기만 하고 말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이제 글로 써서 어디 링크를 뭐 걸어드리거나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진짜 제가 생방송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조금 예, 하고 있는 편인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제작 영상 찍을 때까지 조금 더 열심히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작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담을 만들었습니다. 시리즈 올라가고요. 네, 건담을 만들었습니다. 귀멸의 칼날 건담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언맨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고 지금 현재 분양되기 전에 모든 전시작들 풀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가사이즈 퍼스트 건담 풀 컨테이너 비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특별판 버전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볼보승범의 건담 루브르 프라페고요. 저는 볼보승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